이번 동작은 수건을 이용해서 어깨를 활짝 펴내는 스트레칭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수건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 몸통 어깨 부분의 움직임은 인접해 있는 팔과 목과 함께 움직여집니다. 어깨의 움직임과 유연성이 떨어져 어깨가 안으로 굽히는 현상은 팔과 목 그리고 몸통의 움직임까지 영향을 줍니다. 어깨를 활짝 펴내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통에서 어깨, 어깨에서 팔과 목까지 내 몸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건을 매트 위에 두고 엎드려줍니다. 그 다음 수건을 뒤로 보내 잡아주시고 발끝 쪽으로 보내주며 상체에 들어 올려줍니다. 반복합니다. 둘, 셋, 넷. 그 다음 수건을 만세해서 머리 위로 위치 바꿔주시고 내쉬며 상체에 들어 올려줍니다. 승모근은 끌어내리며 시선은 아래 바라봅니다. 셋, 넷, 그 다음 수건 위치 가슴 아래로 바꿔 손바닥 밀어내며 상체에 들어 올려줍니다. 코어에 힘을 주며 척추를 신전시켜줍니다. 둘, 셋, 넷. 그 다음 꼬리뼈 들어 올려 발 위에 올려둡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척추 굴곡 시켜줬다가 가슴 활짝 열어줍니다. 만세 자세로 상체 왼쪽으로 내려가 원 그려서 오른쪽으로 올라옵니다. 반대쪽 반복합니다. 그 다음 척추 신전 시켜주며 가슴 활짝 펴내고 돌아와서 호흡하며 마무리합니다.